오늘 방송 날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해충 마무리하고 가자. 나머지 갈 테니까. 예, 형님. 아, 근데 형님. 오늘 또 형수님 댁으로 가시는 거예요? 어, 방송 같이 보기로 했어. 서영이랑. 우리도 꼼꼼하게 하고 우리 나중에 또 체크 한번 하자고. 그렇지? 예. 형님. 오늘 들어오긴 하실 거예요? 봐서. 완전 날아다니시네요, 요새. 왜 안 그러시겠냐. 우리 형님 인생에 요즘같이 이렇게 쌍무지개 뜬 적이 없어요. 우리 일 술술 잘 뿌리지. 형수님하고 완전 하투하지. 아, 근데 우리 밥은 집에 가서 먹어요? 방송 시작까지 한참 남았는데. 어? 그때 그 시장 갈비집인가? 난 거기 괜찮던데 거기 가서 먹고 갈까? 또요? 또? 아, 맛있으니까. 맛있으면 또 먹고 그러는 거지. 우리 그때 얼마 먹지도 않았잖아. 아, 그래도 오늘은 고깃비는 아니에요. 그냥 집에 가서 라면이나 끼리 먹죠. 그러니까 라면이나 끼리 먹자. 아, 네가 끼리. 아빠! 딸랑구! 빨리 기다렸어, 아빠? 그래, 10분이나 기다렸다. 너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잖아. 학원은? 공부 열심히 했어? 아니, 잤어. 눈 뜨니까 벌써 쌤이 나가고 계시더라고. 어, 잘했어, 우리 큰딸. 많이 자야지 키 크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자, 아빠. 가자! 어, 서영아, 쌀. 집에 쌀 있어? 쌀? 쌀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 집에 많이 쌓아둘수록 마음이 흐뭇해지는 게 쌀이거든. 자, 일단 사자. 20kg짜리 두 개. 아, 우유. 우유 사야 돼. 그래, 그래. 빵들이 우유 좀. 우유. 어, 오징어다. 오징어랑 칼치도 사야 되는데? 아, 아빠 진짜. 이거 봐, 어? 대두, 토마토, 체리, 브로콜리. 이거 다 엄마가 좋아하는 거잖아. 아빠 뭐 성경교 팬클럽 회장이야? 어머, 너 몰랐니? 아빠 거기서 활동한 지 오래됐는데. 치, 못 말려, 진짜. 일단 어류부터 사고, 그다음에 정육 코너를 가는 거야. 가서 한우로 국거리용, 부위용, 장조림용 싹 쓸어 담자. 오케이, 오케이. 내보내고! 아, 같이 가, 아빠! 엄마 나왔어. 여보, 나도 왔어. 아이고! 둘째 딸랑구, 아빠가 안아줄 손이 없네. 잘 놀고 있었어요? 그게 다 뭐야? 어, 서영이랑 마트진 갔다 왔어.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좀 많아졌네. 어, 쌀 있는데 집에 뭐하러 사? 세제도 있고. 어, 뒀다 먹으면 되지. 세제는 세일하길래. 이거 쓰는 거 맞지? 엄마. 아빠가 엄마 좋아하는 갈치도 사고 오징어도 사고 한우도 종류별로 엄청 많이 사왔다. 그리고 내 샴푸랑 로션이랑 아 빨아 쓰는 행주 그것도 샀어. 엄마 행주 삼기 귀찮다고. 잘했지 아빠. 몇 달 살림거리를 아주 다 샀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원래 손이 좀 크잖아. 아 종류가 많아서 그렇지 이거 얼마 안 나왔어? 한 10만 원 나왔나? 알았어 잘 쓸게 고마워. 그래. 아 저기 내가 정리할 테니까 저녁 준비해. 세영아, 작전 성공! 성공! 가시다, 성공이다! 이게 무게가 좀 되네. 옷이라 그런가? 어우, 옷이 좀 낫네. 진작 이렇게 할걸. 뭐고 이거? 이거 못 보던 건데? 이거 딸 이쁘다. 어, 아니 누가 선물 주더라고. 나 반죽 저을 때 손목을 보호하라고. 여보세요? 아, 지나간다.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지나갈게요. 뭐야? 웃기는 왜 치우 간대? 아무튼 유난히 홍씨한테 시비라니까 양 사장은. 아주 막 결혼 시간이 따로 없어. 양수기 양수. 그러니까. 언니야, 그만 싸지. 시장 사람들 하루 종일 먹고도 남겠다. 아유, 그래. 언니 그만 싸. 벌써 100줄은 넘게 쌌겠다. 체육대회 내내 우리 김밥만 먹을 것도 아니고. 괜찮아.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게 나아. 아유, 언니야. 팔 아프잖아. 이러다 몸살 난다니까. 우리 저기 앉아서 쉴까? 어? 아, 됐어. 김밥 싸겠다니까.
나중에 그냥 내버려 둬. 김밥 좀 싸게. 니들은 먼저 가든가. 저녁 장사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내일 시간 맞춰서 운동장으로 오고. 엄마! 아빠 방송 시작해! 빨랑아 빨라 빨라! 어? 한다 한다! 엄마 빨리! 엄마 빨리! 알았어 가잖아. 어딜 가? 저기 아빠지? 아빠 맞지? 그치? 어 맞아. 어때? 괜찮아? 어 너무 멋있어 아빠. 진짜 죽인다 역시. 어, 완전 날렵해. 저기 오빠. 나와. 와 딱 봐도 저기 태평양인 게 아주 딱 우리 오빠네. 맞지? 예 맞아요. 저는요? 저도 알아보시겠어요? 어 저기 두발당수로 나쁜 놈 팍 잡아뜨리는 거 저게 기네. 그치? 예 맞아요 아버님. 그걸 알아보시는구나. 아 내가 저기 있었어야 됐는데. 그러면 막 제가 날라다니고 막 액션 훨씬 화려해졌을 거예요. 아, 왜요? 지금도 충분히 화려한데. 아니, 야 역시 우리 효시는 어? 뒷모습만으로도 뭐 아우라가. 야 역시 남자는 기럭지가 좀 길고 봐야 돼. 그치? 응? 그쵸. 효신이 형이 제일 멋있죠 엄마. 고마워. 아이 뭐 그것도 그렇긴 한데 남자랑 키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준선이처럼 등발이 이렇게 쫙 있어줘야 눈길이 가지. 어? 야 난 그래도 우리 준선이밖에 안 보인다 야 뒷모습이라도. 에이 엄마 이분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아니 딱 봐도 효신이가 군계 1학이구만 뭐. 아, 그치 나이야? 야 객관적으로 말해봐. 누구야? 오빠야 효신이야? 글쎄 나는 아니 누군데? 아 말을 해주는 거야 기집애야. 아이 진짜. 뭐야 다 지나갔어? 아, 뭐야? 다 지나갔어 이제? 아 뭐야? 아이씨 정신 네. 아이씨. 네 사돈. 사돈 미안해요. 버튼을 잘못 눌렀나 보네. 미안해요. 아. 네, 괜찮아. 여보세요? 아, 뭐야? 아, 장난해, 지금? 아니, 지가 먼저 고백을 했잖아. 그래서 나도 줬다고 한 거잖아. 아, 근데 왜 기다려야 되는데? 아, 언제까지? 아, 씨. 아, 바꿔. 아, 씨. 뭐야? 장난해 지금? 이러고 승질내고 있겠지? 오케이 딱 하루만 참자. 지금 아니면은 내가 언제 사돈 애를 태워보겠어. 뭐야 어디 아파? 아 체계 중인 것 같아서. 낮에 먹은 닭 얹힌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아 모르겠다. 뭐 왜 그냥 형 그런 거 보니까 인간이 참 어리석은 존재구나 싶어서. 제대로 쿨하지 못할 거 계속 쿨한 척. 컨셉을 왜 그렇게 잡아서 고생했냐. 그러니까 탈이 나지. 여기가 얹혀서. 그런 거 아니거든 임마. 형 나한테만큼은 솔직해져라. 나 윤재석이야 윤규진이 동생. 아이고 아유 참 저럴 때 보면 또 유치하게 짝이 없고 참 여러 가지 하는 형이야. 아이 전화 걸고 싶다. 지금 할까? 어? 아니야 안 돼. 하루만 참자.